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마법사 퀘스트를 깰 거고요. 마법사 퀘스트는 바늘라니까 통편집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올립시다. 파괴마법 숙련도 갑시다. 너희 갑자기 왜 싸우고 있냐? 야, 마큐리오 설마 지냐? 신입한테? 사실 얼음 마도사가 나만큼 싸우더라고요. 제가 다른 법안 쓰고 난사만 하니까. 아유, 그래도 안 되죠. 비빌 걸 비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쟤한테 장비 투자 얼마나 했는데. 아, 너 이런 거 갖고 있었냐? 어디 한번 읽어보, 잠깐만. 아니, 너 회복모범 로브 끼고 있었어? 이상한 놈이네. 회복모범 쓰지도 않으면서. 수준. 아, 야, 쟤. 아이씨! 구해줘! 아, 날왜 쏴? 야, 무시무시하구만, 마법사들. 야, 든든해. 가자. 마큐리오! 야, 야, 마큐리오 졌어. 역시 군주님 미만 잡이라 이건가? 올 이제 한 코미잖아 소각으로. 와, 강한데? 아이고, 왔습니다. 미궁입니다. 드디어 찾은 것 같구만. 마법 균형. 좋아요. 이걸 먹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은데? 뭐, 시너지 받아서 올라간 게 있나? 마법을 마구 회복시켜주죠. 체력을 써서. 뭐, 회복 마법으로 체력을 채우는 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특히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써보자. 어우, 빠르죠. 전투 중에 이렇게 찾으면은 개이득이지. 뒤질 뻔. 좋아. 와, 너무 좋다. 물론 죽을 뻔하긴 하는데, 가끔 쓰다가. 그래도 좋긴 하다. 와, 너무 좋은데? 자, 그럼 어디. 미락보다 강하다는 모로케이. 혼내줘 볼까? 군주님이 해주실 거야. 저기까지 소환됨? 그렇지. 어디서 전격 전령 따위를 소환해. 열심히 싸우는구만. 근데 구경만 할순 없지. 오, 잠깐만. 제법이야. 군주님, 내 손에 죽은 것 같은데. 너무 시시하구만. 마그누스 지팡이, 모로케이. 마그누스 지팡이 좀 볼까? 내놔. 너한텐 사치다. 믿고 있겠네. 딜을 맡기겠네.
마젠 100%면은 너무 좋지. 넌 뒤졌다. 안까노! 나야 가고만 안까노. 얘 자고 있었어. 예스! 자, 대마법사가 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큐리오 씨? 또 장비 능력이 뭐였더라? 매지카 50 증가, 만화 재생 100% 증가. 야, 너 이제 총 만화 재생 200% 증가 플러스 매지카 120 증가야. 괴물이야, 괴물. 그리고 지팡이까지 내가 또 하나 해줘야겠구만. 네가 쓰는 연쇄 번개가 나가는 지팡이가 있거든요. 내가 또 뺏어왔지. 팔모들한테서. 야, 너 이제 엄청 세겠다, 야. 슈퍼 마큐리오. 그리고 지배자 둘. 가자! 때려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때려줘, 더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더 때려, 더 때려! 아, 너무 나약하구만. 안 되겠구만. 자, 이렇게 해서 중갑을 얘네한테 찐것 같겠지만, 사실 팔카스가 다 알려줬습니다. 팔카스가 전부 알려줬고요. 이걸로 이제 이 퍼까지 딱 찍어주면은, 깔맞춤 찍어주면은, 방어력이 400. 야, 이거 거의 맥방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엄청 세짐. 그니까 80 찍으면 숙련도 그러면 퍽 하나 더 찍어서 딱 되겠는데, 맥방. 그러면은, 레벨을 60까지 찍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60까지 어떻게 찍죠, 소울트랩으로. 찍자. 찍지, 뭐, 까짓 거 뭐. 엘더 잘해주고 있어. 넌내 경험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굳세게 살아야 돼. 살아있어. 계속 살아있으란 말이야. 그렇지. 왜 이렇게 안 오르니? 그렇지. 되냐? 아, 아직 안 되네. 아, 귀찮은 놈. 이만한 게 없다. 야, 안 돼, 죽이지 마. 걔 죽이면 안 돼, 걔 죽이면 안 돼. 아직이야, 아직이야. 제발 죽이지 마. 아직이야, 제발 지금. 얼마 남았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남았어. 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아. 한심한 녀석, 저 정도로 죽다니. 빨리 적대 만들어. 됐다. 아우, 좋아요. 전투 유지해놓고, 드레모라 소환, 생전, 회복, 드레모라 소환. 거슬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역시 군주님이 잘 올라가. 전문마법이라서 440이면 재수 없으니까 체력으로 가자. 자, 보시면은 뭐 소환도 올렸지만 계속해서 학원 들려서 변화마법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중갑 어딨어? 중갑도 배웠고요. 좀 맞고 막 회복하고 그랬는데 별로 오르진 않더라고요. 자꾸 마크리오님이 죽여서. 어쨌건 아유, 포인트도 많구만. 좋아, 저 무게 사라지고, 아유, 좋아, 이제 더 오래 뛸수 있죠? 회복하면은 더더 오래 뛰고. 이렇게 이제 레벨 60에 파괴마법도 많이 써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117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강력한 마법사가 됐습니다. 환영, 소환, 파괴, 회복, 변화 다 되죠? 중급도 91이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지금 맥방이거든요? 맥방이고 솔직히 마저는 아이템으로 수합하면 되니까 아예 그러면은 그거 소생시키는 이거 여기 운명석을 가져가죠. 달인이가 나왔네? 없애줘. 왜 이렇게 세니? 아 놀랐다 놀랐어. 잘했어? 이걸로 주변 시체 움직이는 것에 이거 필살기로 쓰고 운명석은 이제 이리 갑시다. 마법사 운명석 드디어 졸업했고요. 이걸로 이제 글램몰 엔딩까지 달리면 될것 같네요. 설마 이러고도 밀리진 않겠지. 이제는 솔직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60을 찍을 것도 없이 한40 정도 스펙에 이 생전을 사용 이걸 이게 균형을 사용해서 이제 마법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말이 안 나온다. 이제 충분히 강해졌기 때문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글램모리를 보겠습니다. 뿅!